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.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.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.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 이 도둑들이 만약에 도둑질하다가 걸렸다 하면은 경찰서로 도망갑니다. 경찰은 차라리 지켜주니까. 아 저거 맞아 죽진 않으니까. 맞아 죽진 않으니까. 유치장은 안전하잖아요, 그래도.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이거구만. 송태 작가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아프리카 케냐 이야기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정프로고요. 김프로입니다. 네.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또 케냐에 인도해주실 우리 송태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송태진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몇 번째죠 이게?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. 아, 벌써. 네. 그래서 뭐 저희가 돌도 먹어봤고 아, 흙이라 그래야 되나? 하여튼 뭐 그것도 좀 먹어봤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주 흥미로운 뭐 길거리 음식들 얘기라든지 네. 여러 가지 좀 들어봤는데요.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거니까. 그렇죠. 네, 오늘은 케냐 이야기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이야기. 사실 우리 아프리카는 정말 잘 모르잖아요. 그렇죠. 오해가 많아요. 저는 네. 한번 가봐서 그래도 좀 오해를 덜하신데. 좀 벗었는데 네. 오해가 진짜 많습니다. 좋은 쪽으로의 오해, 나쁜 쪽으로 오해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오해들도 좀 풀어보고요. 네. 또 살아있는 생생한 또 경험담도 조금 더 네. 즐겁게 연말연시 맞아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송태진 작가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주로 좀 해주십니까? 지금 연말 연시기 때문에 네. 아프리카 쪽에서 좀 가장 요즘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. 물론 뭐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네. 그래도 간다면 연말 연시에 주의해야 될 거. 제가 아프리카에 산다고 하면은 네.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우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. 이제 그렇게 많이들 그렇죠. 물어보세요. 네.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물론 한국보다 조금 치안이 안 좋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. 한국이 워낙 안전해요. 맞습니다. 네, 그렇죠. 미국도 굉장히 위험하고요. 유럽의 많은 나라도 굉장히 네. 위험하죠. 네.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근데 한국 안전한 건 뭐 다들 알 거고요. 일본도 대체로 안전한 편이고 유럽 조금 위험하지만 아프리카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건 네. 맞습니까? 아니면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 정도예요. 지금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면 네. 아프리카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통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살짝 좀 시선을 바꾸면 좋거든요.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. 사실 나라가 50여 개나 있거든요. 각 나라마다 다 다르고 치안도 또 다르고 그 안에서 또 이제 도시나 그렇죠. 생활 수준에 따라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아프리카로 여행 간다 하면은 뭐 무슨 이라크 파병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막 진지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네네. 제가 어떤 여행기를 우리나라 작가가 쓰신 여행기를 읽어봤는데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 유서를 쓰더라고요. 아 죽을지도 모른다. 예, 유서를 쓰면서 막 되게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들어가시는데 비장하게 들어가시는구나. 예,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하면 가면 안 되죠. 사람이 일반인들이. 네. 그렇지. 예. 일단 다양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50개 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나라마다도 엄청 다르고 네.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네, 맞습니다. 예,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도 이제 우리 3프로TV 구독자님들께서는 네. 최지용 박사님의 지구본 연구소나 이런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네. 딱 그렇게 막 딱 되게 좁은 사고는 아니실 것 같아요. 네. 네, 거기다 조금만 더 이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네.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치안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는군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좀 5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악명 높은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. 뭐 남수단, 소말리아 이런 데는 되게 유명하잖아요. 내전 같은 게 예, 네, 지금도 있죠.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런 쪽이 주로 텔레비전에 나오고 막 누구 납치됐다 막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아프리카가.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말리 쪽에서 반군이 나타났다 하시니까
탄자니아로 여행 가려고 계획하시던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, 지금 반군이 나타났다는데 나 탄자니아 가도 돼요? 물어보시는데 말리하고 탄자니아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거든요. 거의 뭐 서북쪽 이고 말리는. 예, 막 5,000km, 6,000km 이렇게 떨어진 나라인데 이런 거 지금 한국 갈라 그랬죠. 몽골에 지금 정정이 있던데 가도 돼요. 이런 거지. 그런 분위기입니다. 예. 생김새 비슷하고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하나로 보시니까 그런 오해를 하시곤 하세요. 사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가 평범하게 뭐 여행이나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뭐 사업상 아프리카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쟁이나 테러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그냥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알고 가셔야 될 것 정도만 아시면은 네.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케냐는 어때요? 케냐는? 예, 케냐는 제가 봤을 때 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. 아프리카 50몇 개 나라 중에 네. 막 엄청 심각한 데도 있고 무지무지 평화로운 뭐 보츠와나 이런 나라도 있는데 케냐는 딱 중간 정도의 혼란스러움이에요. 아, 보츠와나가 아주 편해요? 아, 보츠와나는 아주 평화롭습니다. 안전해요? 네, 안전하고 아, 평화롭고 네. 보츠와나는 뭔가 내전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, 전혀 내전 없었고요. 나라가 아, 생긴 후로 한 번도 쿠데타도 없었고 계속 민주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어디쯤이죠? 남아공에서 조금 북쪽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남아공, 나미비아, 보츠와나 경제적으로도 괜찮나요? 예, 소득이 평균 소득이 한 $8,000 정도 에? 개인 소득이 그 정도로 나옵니다. 소국인데 소국 그죠? 예, 나라가 인구가 1,000만이 안 되는데 네.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굉장히 정부가 지혜롭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보츠와나는 좀 다릅니다. 거기서 온 사람들 만나보면.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도 있고 진짜 소말리아처럼 진짜 헬인 곳도 있는데 케냐가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. 적당히 혼란스럽고 해서. 케냐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겠지. 나이로비 다운타운하고 외곽하고 또 아예 저기... 예? 마사이 마라라든지 이런 하고 완전히 또 다를 거 아니에요, 그죠? 예, 차라리 뭐 마사이 마라 같은 데는 괜찮은데요. 관광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네. 거기는 항상 외국인들 많고 경찰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 지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무슨 해를 입으면은 손님들 안 오니까 그렇지. 절대로 외국인 잘 안 건듭니다. 그 동네 사람들은.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소말리아 국경 쪽이 좀 문제가 많아요. 그쪽에서 자꾸 넘어오거든요, 소말리아 사람들이. 네.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관광을 사실 소말리아 쪽으로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하시기보다 차라리 이제 나이로비나 이런 다른 데서 평소에 계실 때 어떻게 준비 조심하셔야 되는지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 2019년에 우리 국민들이 2,870만 명이 해외에 다녀오셨다고 해요.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일어나는데 작년에는 16,335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. 2019년 기준. 예예. 예. 네. 근데 그 중에 70%가 사실 뭐 절도나 분실이거든요. 그렇게 큰 피해는 이렇게 많지는 않으세요. 네.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프리카는 강도 사건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. 아프리카랑 중동을 묶어서 이제 집계를 내니까 전체 사건이 132건이었는데. 강도가 그 중에 46건입니다. 3분의 1이네. 네. 강도 사건이 이제 다른 대륙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.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케냐가 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. 만약에 절도에 엄격해서 강도가 많은 거예요? 그러니까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요. 절도를 만약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 사람이 딱 걸렸다 하면은 두드려 패해버립니다. 그 자리에서 바로. 네. 경찰이? 아니요. 민간인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도둑놈 잡았다 하면 그냥 와서 강목 들고 돌멩이 들고 와서 그냥 때려버려요. 네. 즉결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. 사람들이 흥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렇죠. 막 죽을 때까지 때리기도 하고 저도 그 광경을 봤거든요. 아, 절도범 때리는 광경. 네네.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저 멀리서 막 도망쳐 오는데 사람들이 네. 우르르르 막 쫓아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잡더니 막 신나게 이렇게 때리는데 아우 무섭더라고요. 근데, 아, 집단 치안이 네. 되는군요. 거의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둑들이 만약에 도둑질하다가 걸렸다 하면은 경찰서로 도망갑니다. 경찰은 차라리 지켜주니까. 아, 아 적어도 맞아 죽진 않으니까. 맞아 죽진 않으니까. 유치장은 안전하잖아요. 그래도.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이거구만. 마을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제 두드려 맞느니 경찰서 유치장이 안전하니까 이제 걸러 들어가는데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설프게 절도를 하느니
성공률 높은 강도로 그냥 딱딱 빨리 하고 치고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. 괜히 이 사람 뭐 슬쩍 소매치기 하다 걸리면 야 소매치기다 그러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때려 마주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, 차라리 으슥한 데로 가서 협박을 하든지 해갖고 돈을 그냥 강탈하는 게 차라리 예, 더 안전할 수도 예, 있다. 그게 뭐 해봤자 몇 분 안 걸리니까 순식간에 일 끝나니까 네. 그렇다고 뭐 절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절도가 많이 있습니다. 외국은 우리 관광객 상대로 절도도 많이 있는데 네. 특히 강도가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떻게 예방 좀 하면 좋습니까? 강도들이 사실 뭐 무슨 배트맨 고담치치도 아니고 대낮에 막 외국인한테 덤벼들고 그러지 않거든요. 그렇겠죠. 네, 이 사람들이 먼저 보면 네. 딱 그 만만한 사람을 한 명 찍습니다. 저 사람 외국인인데 이 동네 물정 잘 모르는 것 같고 보니까 카메라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핸드폰 막 아이폰 쓰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먼저 내가 일단 눈에 안 보여야 되는군요. 네. 몇 달치 월급 그러잖아요. 그런 물건 하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혹해서 강도짓을 하는데 반지 같은 거나 또 여성분들을 이렇게 되게 멋있게 액세서리 같은 거 좀 네.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덮치는 게 아니라 따라다닙니다.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. 좀 사람들 많지 않은 동네까지 갈 때까지 예. 네. 먹잇감이 자기들이 습격하기 좋은 곳으로 갈 때까지 살살살살살 따라다니다가 네. 만약에 기회를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으슥한 곳으로 간다 아니면 일행 중에 한 명이 뭐 잠깐 화장실을 간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딱 덮치는 거죠. 그 밀림의 법칙인데 왜냐면 이제 사자들도 딱 보면은 거기 저 예를 들면 누우떼라든지 임팔라 보면 무리에서 싹 이렇게 잠깐 떨어져 나와 있는 허술한 새끼 이런 거 딱 따라다니냐 맞습니다. 그런 거네.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확 덮치죠. 맞아. 네. 일행들이랑 같이 있고 하다가 순식간에 털리고 돌아오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. 내가 이 동네를 잘 모른다. 나는 이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항상 주의해야 한다. 언제든지 누군가 날 습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또 막 좋은 자연환경과 이런 거 막 보다 보면 기분이 이렇게 또 풀어지기도 하고 네.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경계를 해야 되는군요. 네. 네. 그런 식으로 이제 강도 당하면은 지금까지 좋았던 거 다 없어지고 막 그 나라가 싫고 그렇죠. 세상이 싫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지금이 가장 강도가 많은 시기라고 이제 잠깐 말씀을 의미예요? 드렸는데 네. 케냐가 되게 좋은 게 연말 연시면은 온 나라가 휴가를 갑니다. 네. 12월 그 크리스마스 기간부터 해서 새해까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다 쉬어요. 케냐 사람들 전부요? 네. 회사에서 만약에 그 기간에 일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요? 네. 막 굉장히 싫어해요. 돈을 안 받고 말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 시간에. 왜냐면 다 집에 가는데 그래서 나이로비가 썰렁해집니다. 집에 간다는 게 뭐 고향집? 예, 고향집이요. 이분들이 거의 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연말 해가지고 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일가 친척 다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또 그거 있잖아요. 12월 31일 밤에 카운트다운 10. 아, 그럼 같이 해요. 네, 그 같이 하고 막 폭죽놀이 하고 그래요. 네.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소고기 구워 먹고. 근데 그렇게 집에 가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. 네. 뭐라도 하나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네. 돈이 없으니까. 아, 그래서 강도질을 해요? 그때 이제 투잡을 하는 거죠. 투잡. 우리 집은 그래도 동원 참치캔 선물 세트라도. 자 그런 걸 어쨌든 들고 가려면 뭐 그런 강도 일이라도 뭐 네.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긴 있다는 거죠. 연말 연시 특히 네. 그때가 되면은 평소에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서도 막 범죄가 발생해요. 아 근데 그 진짜 그거는 강도나 소매치기가 합법이라거나 정당화되는 건 아닌데 야 스토리가 있네. 나 집에 가야 되는데 뭐라도 부모님 만나는데 뭐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남의 거라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거야? 마침 눈앞에 어리버리한 외국인 하나 있고 에이. 에이. 아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. 일단 뭐 뭘 안 보이게 뭐 반지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건 잘 안 보이게 해야 되고 네.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? 한국 사람들끼리 다니지 않으셔야 돼요. 아 현지인과 다녀야 되는군요. 만약에 뭐 교민 가이드가 있다 그럼 뭐 전혀 문제 안 되는데
교민 가이드 없으면은 현지인 친구라도 뭐 운전사라도 같이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래요.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다니면 언어도 일단 좀 약하고 또 그 나라 길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그게 해결이 안 돼요. 영어가 짧거니와 우리는 저런 말을 많이 하면 노노노. 오,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거 많이 해요. 네, 네. 그러면 사람이 깜짝 놀라요. 네. 우리는 그래서 그냥 싫어 싫어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영어로 하면 되게 이상하거든. 노노노. 네. 막 이런 반응이 있잖아. 그러면 저쪽에서 깜짝 놀라지. 되게 무리한 반응이군요. 문화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오해가 갈 수가 있더라고요. 아. 그리고 한국 사람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나 봐요. 강하다는 거지. 네, 화난 줄 알아요. 인상이 굉장히 강하지. 네. 그래서 화난 줄 알아서 이제 좀 말하다 보면 또 말도 세게 하고 그러니까 현지인들 막 기분 나빠서 괜히 트러블 생기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현지인이나 아니면 그 나라 문화에 좀 익숙하신 분이랑 같이 다니시는 게 좋고 이제 각 도시마다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동네 분위기 보면 아나? 이제 위험한 지역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지저분해요. 깨끗하고 거리가 그래도 화사하고 이런 분위기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약간 좀 지저분하다 뭐 약에 취한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 하면 일단은 그런 쪽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. 네. 그런 곳은 사실 현지인들도 잘 안 가는 지역이거든요. 근데 꼭 굳이 그런 데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렇죠. 네. 저도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씩 가이드를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손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한 한국에서 오신 중년 한 5명 정도 제가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네. 오후 일정 마치고 저녁 식사 하시기 전에 제가 숙소에 발에다 드리고 전 잠깐 딴 데 갔었어요. 그래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제 전 돌아오려고 했는데 돌아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. 가지고 아니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마트에 가신다는 거예요. 네. 마트 어딘지 아세요? 그러니까 아니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있던데요.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큰일 난다고. 네, 근데 그 숙소랑 마트 사이에 좀 위험한 동네가 있거든요. 근데 거길 그냥 막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. 되게 막 뭐랄까 두려움이 없으세요. 그래서 막 가시고 하시는데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진짜 안 됩니다. 그때도 시간이 또 마침 해가 지고 있을 때였거든요. 해 지고 나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무슨 일이라 할지 몰라요. 아프리카에 오실 때 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조금이라도 이제 돕고 싶으시고 또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싶으시고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어린이들한테 사탕을 그렇게 많이 주세요. 아, 아이들에게? 뭐 그럴 수 있죠. 김혜자님을 비롯해서 몇 분 계시잖아. 너무 많이 본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지. 그래서 그게 되게 물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거기가 안전이 보장된 곳이고 만약에 무슨 이런 한국 NGO가 운영하는 그런 곳이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. 근데 길에서 그런 걸 하신다.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위험할 수 있고. 예,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길에 있는 애들이 그 스트릿 보이거든요. 네네. 집 없는 아이들. 그런 애들이 만약에 돈을 준다 하면 사방에서 순식간에 한 200명 정도 달려와요. 갑자기 애들이. 네. 앞에 한 명 있어가지고 걔한테 줬는데 그거 보고 사방에서 애들이 뛰어옵니다. 아주 나도 줘라 하는데 그때 만약에 없으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. 애들이 왜 나는 안 주냐? 왜 나는 안 주냐? 예, 네, 왜 나는 안 주냐? 그리고 이미 받아간 놈들 뺏어가고 싸우고 막 난리나요. 굉장히 그게 안 좋습니다. 어른 현지 어른들도 굉장히 싫어요. 아, 왜 애들한테 구걸하는 거 가르치냐 그래요. 네, 현지 캐나 사람들도 애들한테 그런 거 주면은 왜 꼬마 애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렇게 외국인한테 구걸하는 거 가르쳐주냐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.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한바탕 난동을 피우고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. 아 저기 외국인들이 돈 좀 있구나. 그러면은 물론 선한 사람이 99%지만 네. 그 중에 이제 또 건달들이 있지 않습니까. 네. 그분들이 따라오는 거죠 또. 아이고야. 그래서 주목받을 일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고 대부분 아마 당연히 선의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 행동에 어쩌면 심리의 그 바닥에 보면 아주 좀 못 사는 나라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베푸는 스스로의 모습에 약간 좀 우월감 같은 걸 난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런 행동이 예를 들면 좀 못 사는 동네 일부러 한 번 더 가보려는 것도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좀 못 사는 동네 한번 보면서 스스로 좀 위안받고 뭐 이런 심리도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. 사진 찍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. 사진? 네,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사진 찍히는 걸.
아, 케냐 분들이? 예. 만약에 내가 사진을 뭐 어떤 빌딩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왜 나 찍냐 시비를 막 걸 때가 있어요. 네네네. 아, 나 빌딩 찍었다 하면은 막 가는데 주의할 게 이제 경찰, 군인, 경호원 이런 사람들 찍으시면은 되게 복잡해질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또 공공 건물 이런 거 이제 안 찍으시는 게 좋고 특히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,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들고 돌아다니는, 막 돌아다니는 거. 이거 정말 위험해요. 아, 그래요? 예. DJ. 예, 예. 이렇게 그 돌아다니시면서 막 촬영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. 아.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나 찍어가지고 너는 돈 버는데 아.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아. 너는 네. 나 촬영해서 그 사진 팔아서 돈 버는데 네.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냐. 그 영사 콜센터라고 있거든요. 네.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가 있는데 그 번호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. 교민이나 대사관이나 네네. 내가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분 알아두셔야 되고 아, 그런 거는 핸드폰에 저장하지 말고 꼭 어디 쪽지 같은 데 적어놔야 되겠다. 예, 그렇게 하시는 게 네, 왜냐면 핸드폰 뺏길 수가 있으니까 뺏길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 문제가 들어와 나이로비 공항에 들어오면 한국 영사 해가지고 그 네. 문자 들어오거든 그죠? 네. 근데 그 핸드폰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갈 때는 핸드폰도 사실은 너무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이폰 12 이런 거 이런 거 유효주의하셔야 돼요. 네. 갈 때 임대폰 같은 걸로 로밍폰 따로 가져가시는 건 한 방법이 되겠네요. 아니 우리 송태 작가님은 강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? 강도 이제 저는 제대로 한 번은 만난 적 있고 있으실 것 같아. 또 스쳐 지나간 적도 몇 번 있고 그렇습니다.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?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모두 다 했어요 하루에. 아, 하지 말아야 되는 네, 제가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거를. 아, 초반에 만나셨죠. 카메라 걸고 다녔고 사탕 네. 줬고 네. 현찰 많이 갖고 다녔고 반지 끼고 가야 될 때 갖고 좀 바보짓을 했죠. 가장 강도 당하기 쉬운 거는 밤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. 밤에 해지고 나서 돌아다니면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. 해진 후에 돌아다니시면은 근데 제가 그때는 케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. 네. 케냐에 간 지 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였거든요. 네. 그 잠깐이 또 사람을 되게 마음을 높여가지고 난 뭔가 알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잠깐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에 떨어져 있는 은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. 네. 은공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요. 그래서 금방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시쯤 돼가지고 나이로비에 돌아왔습니다. 네. 근데 오니까 부슬부슬 비가 오고 있었어요.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.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데리러 와주세요 하든지 뭐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걸어 다녔어요. 아 뭐 늦었다 길거리를? 예. 네. 배고프네 뭐 사 먹자 해가지고 빵 사 먹고 그때 저랑 두 명 더 있었거든요. 한국인들? 네, 한국 남자 둘 더 있었어. 한국 남자 세 명이면 뭐 그래도 괜찮지 않나? 네,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저희도. 저는 약간 덩치가 작은데 다른 그 친구는 키가 180에 덩치도 좋고 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딱 봐도 이제 관광객이고 뭐 아무런 무방비 상태고 하니까 저희가 나이로비 시내를 이렇게 마트 갔다가 털레털레 하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살살살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 저희 셋 중에 한 명이 뒤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우르르 따라오고 몇 있더라고요. 몇 명이나? 8명 정도 그때. 그거 좀 무섭겠다. 따라오는 걸 봤는데도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희는. 뭐 강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. 근데 그때 뛸 수도 없잖아. 또 케냐가 또 중장거리 엄청 잘 뛰니까. 마라톤 장난 아니죠. 그러니까 뛴박질은 안 되지. 그러니까 성큼성큼 올 걸.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언덕 꼭대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. 비 오고 막 추적추적 하니까 사람도 없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이 이렇게 싹 얼굴을 덮치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안 잊어져요. 손이 딱 덮쳐가지고 막 끌어 당기는데 정말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. 찝찝하고. 그러니까 뭔가 이게 흉기가 있는 건 아니었고 흉기도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예, 손이 막 오셔 들어와가지고 막 뒤지는데 굉장히 기분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
아 진짜 캐나다 사람 달리기 잘하잖아요. 바로 한 다섯 걸음도 못 가서 잡혔습니다. 이제 딱 잡혔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. 제 가방을 그 친구들이 잡고, 친구가 아니죠, 그 썩을 놈들이 잡고 저도 이제 잡고, 원래는 강도 만나면 사실 다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. 줘야 되는데 목숨이 우선이니까. 제가 그때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경험도 별로 없었을 때. 줄다리기를 했어요. 그 가방을 가지고. 가방 가지고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지금 적응이 안 되네. 원래는 쑥 주는데 원래.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잡고 있으니까 제 사지를 잡아가지고 번쩍 들더라고요. 제 사지를 이제 한 명씩 잡아서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길 옆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게 좀 그 좀 마사지를 받았습니다. 마사지. 가방 가져가고. 뺏기고. 또 나머지 저 말고 두 명 더 있었잖아요. 칼로 위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음이었어요. 네, 저만 이제 가방 뺏기고 했었는데 그땐 되게 억울했어요. 아 왜 이렇게 당했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액땜한 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. 네. 크게 다치진 않고. 네,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뭐 어디 내장이 어떻게 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마사지 받은 거니까. 가방에 별로 뭐 비싼 게 안 들어있었어요. 그 안에 사탕수수 들어있었어요. 선물 받은 거. 그거 100원, 한 5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거 액수였는데 원래는 그렇게 저항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흉기로 이렇게 상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위험해.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하고 또 동양 사람들이 무술을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장풍 맞을까 봐 그냥 빨리 찌르든지 어떻게 하고 바로 물건 가지고 도망가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아까 많았잖아요. 8명 정도 되니까 우리를 제압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에서 끝났지. 만약에 강도가 뭐 한 명, 두 명이었다. 그럼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겠네요.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에서 된 게 맞아 잘 됐다. 그 사람들 약간 이제 아마추어였던 거죠. 네네네. 네.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셨는데 진짜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예요. 이런 거 보면 안전. 그렇지. 네. 아유. 진짜 안전해. 아니 저도 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뭐 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이제 갔단 말이에요. 아 남아공 좀 위험하죠. 요하네스버그는 진짜 위험하다고. 함께 인솔하신 분이 절대 호텔 밖에 나가면 안 된다. 맞습니다. 어? 호텔 밖에도 못 나가요? 아니 호텔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와.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범죄에 휘말릴 수가 있다. 케이프타운 가니까 그래도 맥주 한잔 하시라 그러더라고. 뭐 다운타운 거기는 거의 이제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그런 뭐 같은 나라인데도. 맞습니다. 요하네스버그는 아예 진짜 나가면 큰일 난다고. 이제 요하네스버그 안에서도 이렇게 산톤 이런 데는 되게 번화가고 사람도 많고 그러거든요.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이 그 막 그 좀 빈민촌 같은 데는 절대 안 되고 또 그 남아공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잃어버린 세대가 있어요. 예전에 흑백 갈등이 한창 심할 때 그렇지. 그때 학생들이 저항의 의미로 학교를 안 갔거든요.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백인 노예 만드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게 거기서는 그때 되게 쿨한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잘 배우지 못하고 좀 이렇게 소득이 낮고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좀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요, 그 현지에 가시면은 가이드들이 다 해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가이드 말만 사실 잘 들으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. 한국인 가이드나 뭐 현지인 가이드가 뭐 다 해주거든요. 이런 얘기 뭐 호텔에서 항상 뭐 어디까지 가실 수 있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데 그거를 막 어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엄청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. 보면 한 분씩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재밌을 것 같고 뭐 이런 네,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네. 거는 절대 네.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라. 네, 아프리카에 되게 많은 나라가 있고 각 나라마다 치안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휴, 아프리카 가면 막 사방에서 총 쏘고 전쟁 나고 폭탄 터지고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건 정말 일부 국가야. 정말 일부 국가밖에 없어요.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나라들이고 그 외의 나라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평온하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만한 데가 없으니까 외국이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기야 새벽 2시에 술 취해가지고 아 막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
멀쩡하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.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. 맞습니다. 그죠? 네. 케냐 사람들도 밤에는 안 돌아다녀요. 현지인들도. 네, 한 6시 7시 되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밤에는 무조건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. 그래요. 되게 가정적이에요 사람들이. 주말하고 밤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. 런던, 파리 이런 데들도 조금 이런 데 후미진 데 가면 위험하죠. 밤에 못 돌아다니지. 네, 오늘 송태 작가님과 함께 네. 이 케냐의 치안 얘기를 좀 해봤는데 또 강도를 직접 한번 당해보셨다고 하니까 살짝 진짜 무서우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. 그래도 잘 살아 돌아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생생하게 아주 현장의 화면과 함께 보시려면 어디에서 보면 될까요? 네, 제 유튜브 송태 진짜 아프리카 항상 열려 있습니다. 네. 눌러보십시오. 송태 작가님의 진짜 아프리카 그 채널도 아주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으니까요. 네. 네.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아프리카의 네. 현지 모습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송태진 작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